세이더네임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도겸입니다. 오! 저는 방금 뮤지컬 엑스칼리버 막공을 하고 지금 퇴근을 하는 길인데요. 마지막에는 정말 후회 없이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엑스칼리버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하면서도 열심히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마지막 공연이라서 그런지 3층까지 완전 다 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오늘은 정말 진짜 잘해야겠다 라기보다는 이 마지막 무대가 정말 내가 하고 내려왔을 때 후회 없이 내가 웃으면서 너무 수고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게 잘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댓글도 좀 읽어볼게요. 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빠 최고니까 우리가 응원하죠. 아휴, 우리 캐럿들이 최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직 사실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자신감을 채워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팬분들 같아요. 우리 캐럿분들이 격려와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퇴근하면서도 아, 터널입니다. 이럴 때 차에 불을 켜라고 있는 거지. 그치. 그 공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다음날에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 두 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캐럿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이제 이거 엑스칼리버가 끝났으니까 다시 세븐틴으로 돌아가서 도겸으로서, 도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야 되니까, 네, 많은 응원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엑스칼리버 준비하면서 또 감사한 게, 커튼 콜 때 너무 울먹여서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정말 연습 때부터 너무 잘 챙겨주신 우리 형 누나들, 앙상블 형들 누나들도 너무 많은 사랑해주시고 정말 저를 너무 아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더 힘이 됐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더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 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누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를 캐스팅해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많이 먹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대표님이 사주시는 거니까 비싼 거 많이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세븐틴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도겸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